자, 여러분들 영국입니다. 영국 하면 스코틀랜드, 스콧 해미시 아닙니까 지금? 오! 전혀 끈적임이 없는데? 이게 더 빨라도 좋은데? 오! 저기 영국 여자분들 만나러 가야 되겠네요. 너무 가볍게. 아! 아, 저희가 오늘 그 리버풀 경기를 봤잖아요. 유로파 리그 경기인데, 야, 일단 진짜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팀들이 경기력이 좀 다르죠? 예. 완전 달라요. 그죠? 일단 그 리버풀 굉장히 오랫동안 팬이세요? 예, 저 리버풀은 지금 10년 정도. 10년? 예. 그러면 10년 동안 리버풀 좋아했는데 현장 가서 리버풀 경기 직관하는 건 처음이에요? 예, 진짜 오늘이 처음입니다. 약간 지금도 긴장감이 막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도 그 안필드에서 제가 그 경기를 봤다는 게 아직도 뭔가 막 믿겨지지가 않아요. 뭐 어때요? 딱 그 봤을 때 경기에 대한 느낌은 어땠어요? 뭔가 클럽의 축구가 뭔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TV로 봤을 때보다 경기장에서 직접 보니까 아 이게 클럽의 축구라는 거를 진짜 확연하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축구 자체 프리미어리그나 이렇게 축구를 워낙 좋아하시는 거죠? 네네 너무 좋아요. 꼭 뭐 리버풀의 팬은 아니지만 네, TV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와 이게 진짜 리그구나. 살라 뛰는 거 보고 진짜 너무 아 진짜 놀랬어요. 사람들이 다 살라 오늘 뛰는 거 보면서 오! 오! 저 뭐야 저! 막, 저 스피드 뭐야? 저 왼발 뭐야? 저 막 그러니까. 센스 뭐야? 막, 진짜 너무 잘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렇게 리버풀 경기를 보려고 도시 리버풀을 가본 거잖아요. 아필드를 갔으니까. 근데 이제 도시 그 리버풀을 가면 사람들이 처음에 가봤을 때 저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아필드 경기장 주위를 좀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저희 가게에서는 더 선지를 팔지 않습니다. 더 선지를 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더 선지라는 게 이제 그 타블로이드 옐로우 페이퍼 예. 있잖아요. 이적기사 맨날 그 잘못 쓰는데 거의 맨날 가짜 뉴스 쓰고 그런 거. 근데 혹시 그런 얘기는 리버풀 좋아하시니까 리버풀은 더 선지하고 무슨 이렇게 앙수이거나 리버풀 자체가 굉장히 그 이 선지를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덧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증오감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싫어하는지, 그거까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증오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서, 뭐,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한 특정 신문에 대해서 아예 우리는 보지도 않고 사지도 않을 테니까, 얘는 오지도 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 구단 차원에서 덧선지 기자들은 아예 출입을 못하게. 그게 같네요. 그렇죠. 야, 니네 나 안 돼. 니네는 정말 나쁜데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이 반응이. 아니 특정 신문사를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언론인데.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많이 뭐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사회에서도 야 너무 그러지 마 이럴 텐데 또 사회도 그냥 그래. 인정. 선지는 제가 한번 혼나봐야 돼.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그러면 왜지? 무슨 짓을 했길래 더 선지 이런 거잖아요. 오늘 그거는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은 안필드 갔을 때 그 힐스보로의 그때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을 추모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하는 저 오늘 가봤습니다. 힐스보로 비극은 뭐 들어보셨죠? 예. 뭐 힐스보로 비극을 많이 들어보신 분 못하셨죠? 예, 저는 좀 근데 안필드 갔을 때 그게 있다는 거 보셨잖아요. 네, 이제 엠블럼이라는데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그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더 선지를 증오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힐스보로 비극이 일어난 거는 1989년 4월이에요. 좀 된 일이죠. 근데 이제 힐스보로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이제 경기장 이름인데 그 세필드 웬즈데이의 홈이에요. 근데 리버풀이 1989년에 FA컵 4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노팅엄이라고 하는 팀하고 4강 경기를 다 붙어요. 그거를 중립 지역이었던 그 바로 힐스보로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FA컵 4강이에요. 우리 팀이 갔어. 많이 좋아하시는 팀이 어디 갔어. 가자 간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갔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장들이 문을 다 가보니까 어때요? 쾌적하죠. 예. 의자 말랑말랑하죠. 너무 좋아요. 춥지도 않고. 예. 진짜. 근데 오늘 혹시 입석 보셨어요? 이렇게 서서 보는데? 서서 보는 의자가 아예 없는 예. 그러니까 아예 서서 보라는 데는 없어요. 예. 사람들이 서서 보는 거야. 미쳐가지고 축구에 다 의자에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서서 보는 데였어요. 앉는 자리라는 게 없었어요. 서서만.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 있죠? 몇 명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바웃 개념이 있겠죠. 야, 대충 한 3,000명 들어가. 서서 보니까. 예.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리버풀 팬들이 너무 좋으니까 막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오늘 들어가실 때 보면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경기장들은 관중들이 한 명 한 명 들어갈 때 다른 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쇠창살 봉을 예. 한 명씩 어렵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몰려들면 문제가 생기니까 한 명 한 명씩만 들어가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이제 한 명 한 명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담당 경비 하는 사람이 야 연문 열어 빨리 연문 열어서 빨리 들어보내 너무 많이 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도 문 확 열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막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그거 그때는 입석이라고 했잖아요. 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네. 계속 들어오고 근데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상황인지 몰라 계속 밀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사람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경기장에 계속 들어가요. 계속 하면 사람이 몰리겠지, 몰리면서 뭐, 어떤 사고가 오죠? 계속 몰려가니까 압사가 되죠. 예. 압사가 돼서 눌리는 거죠, 사람이. 눌려서 실제로 질식사하는 사람. 당시에 몇 분이 돌아가셨냐면 94명이 돌아가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추후에 어떤 휴유증으로 예. 세 분이 더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모두 97명, 97명이 들어가죠. 정말 영국 축구 역사상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단일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진 거죠. 사람이 막 죽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경비나 이 경비를 왔던 담당이나 혹은 그걸 총 책임져야 된 경찰 혹은 그 경찰도 또 총괄하는 정부 당시에 이거는 우리 책임 아니야. 이게 우리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리버풀 서포터들이 그때 훌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일부 아주 그 극렬한 훌리건들이 지들끼리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뭐 괴롭히고 이래서 그러다가 사람이 죽은 거야. 우리가 무슨 뭐 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발병을 빼는 거죠. 혹시 여기서 궁금한 게 한쪽 그 팀만 그렇게 된 건지? 한쪽 팀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리버풀 팬들만 다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상당수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러지 않았잖아. 예. 아까도 딱 그거예요. 사건이 원래 한 명 한 명씩 그리고 딱 확인을 해서 아 여기까지 이만큼만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고려 없이 그냥 사람들을 막 넣어버린 거야. 역사적 비극이네. 진짜 역사적 비극이죠.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그 관리라든지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걸 끌어가지 못했다나 예.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미숙인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쵸. 그냥 서포터들 리버풀의 팬들의 책임으로 돌려버린 거야. 그럼 얼마나 억울해. 그 우리 오늘 가봤지만 도시에 그 큰 도시는 아니잖아. 예. 런던 네. 이런 정도는 네.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100명 가까이 사망을 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다쳤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어마어마했어. 800명 가까이 다쳐요. 766명이 다칩니다. 그럼 봐요. 사망한 분들까지 하면 진짜 1000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뭐 리버풀이 얼마나 크다고. 10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옆집 건너서 한 명은 다치거나 죽거나요. 근데 그거를 야, 니네끼리 싸우다 그런 거 아니야. 아, 왜 그걸 우리한테 하니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미치는 거지. 아니 이걸 우리 잘못이라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러고 있는데 선지가 무슨 짓을 하냐. 여기 선지가 네. 선지가 네, 결정적으로 그걸 이제 딱 한 다음에 기사를 딱 써요. 뭐라고 쓰냐? 머더러스 제목. 머더러스 살인자들. 어머.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훌리건들 있잖아, 이번 훌리건들. 니네들이 죽였어. 니네들이 살인자야. 살인자들이라죠. 와, 미쳤다. 여기 약간 소름 돋잖아요. 어, 그러면 완전. 이 사람들은 뭐? 우리가 살인자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죽였다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막 너무 억울하죠. 예, 막 울분이 터지죠. 예. 예. 그래서 법적 다툼을 계속해요. 누명도 벗어야 되고 책임자도 물어야 되는 거야. 진상도 깨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승소합니다. 몇 년 걸렸어요? 89년에 뭐 거의 한 십몇 년? 20년 걸렸나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를 지난한 계속 그럼 그 피해자들은 두 배 이상으로 그 시간 동안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고 그 책임이 나에게 있고 막 이런 거였죠. 그래서 유명한 그 사진 한 컷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대형 액자로도 하나 있었었는데 선물 줘가지고 딱 법정에서 승리를 해요. 니네 책임이 아니다. 정부의 책임이다. 관리소 홀이 잘못한 거다. 경찰이 실수한 거다. 잘못한 거다. 그도 정부도 인정해요.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그 딱 판결을 받고 그 리버풀 서포터들이 경기 그 딱 발표한 날 경기가 다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날 어떻게 하느냐. 카드 섹션을 쫙 합니다. 경기장에. 뭐라고 하느냐. 저스틱. 정의. 와.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유명한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승리를 했더라도 슬퍼. 그렇죠. 그러면서 그 노래 있죠. 너는 당신은 결코 혼자 남지 않는다는 노래를 막 하면서 울어요 사람들이. 신문사 자체를 문 닫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면 아마 선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문 닫을걸요? 워낙 뭐 워낙에 그렇게, 그런 에, 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선지를 정론지로 아 쟤는 팩트를 보도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안 봐요 그냥 언론사 자체들이 뭐 재미다고 해도 좀 모르겠네 그렇게 보는 거죠 여하튼 왜 리버풀이 선지를 증오하는지 네. 이거 완전 정말 증오해야 되네요 이해가 되시죠? 네. 피가 꼽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솔직히 리버풀이 또 맨유도 굉장히 증오하잖아요. 예. 증오해요. 되게 안 좋아합니다. 뭐 라이벌리는 유명하잖아요. 예. 둘이 만나면 예. 뭐 진짜 유명하죠. 막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그 보면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리버풀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 아 여기도 있어요. 아, 그게 아니에요. 예, 이게 원래는 우리는 이제 이게 새인데 예. 도시 리버풀을 상징하는 건데 네. 이거를 리버버드라고 안 하고 라이버버드라고 해요 또. 라이 새 이름을 얘기할 때는 라이 예, 그러니까 리버가 아니라 라이버라고 하더라고요. 아, 라이버. 근데 어쨌든 이 새 말고도 예. 이 리버풀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 그 횃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꺼지지 않는. 아, 예. 이게 아까 그 상징하는. 히스보로의 예. 그리고 유니폼 뒤에 보면 아 여기에 이거는 이제 96이죠. 네. 이게 96이 뭐냐면 한동안 그 히스보로 비극을 통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아, 96명이었는데 최근에 한 번에 후유증으로 더 들어가요. 그래서 아, 총 97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97로 써요. 아 지금 그게 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에 다 상징성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서사가 있다고요. 그냥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맨유에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이렇게 뭐 리버풀을 상징하는 것도 다 힐스보로 비극을 추모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맨유나 맨시티 그러니까 도시 맨체스터를 연고하는 두 팀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엠블럼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엠블럼을 보면 예. 공통점이 하나 동물? 아니, 맨유는 약간 악마의 맞아요 맞아요 맨시티는 어 감이 잘 안 잡혀요 미궁으로 빠지죠 네. 어 둘도 라이벌 아니에요? 맨체스터 예, 운동, 예, 더비 맨더비 아니에요? 예, 예. 거의 공통점이 뭐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엠블럼 이렇게 보시면 네 자세히 안 봤어요 둘 다 엠블럼에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배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맨체스터는 내륙 도시예요. 예. 바닷가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예. 근데 왜 배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배는 우리가 알기로는 뭐 물 위에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예. 바다 위에서 예. 가는 게 기본적인 배인데 내륙 도시인데 둘 다 다 배가 그려져 있어. 뭐 이게 뭐지? 뭐지? 어. 뭐지? 아, 이 사이. 여기서 이제 이 리버풀과 맨유의 라이벌리가 영국하면 역사적으로 예. 예, 우리의 현대사에서 가장 그 큰 의미를 줬던 사건이 하나 있죠 19세기 말에 산업혁명 예, 산업 증기기가 대형이었잖아요 이런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때 그거의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거든요 맨체스터 아, 그러니까 공장지대였어요 공장지대였어요 오늘 맨체스터도 저희 숙소가 맨체스터 있잖아요. 예. 맨체스터 이렇게 보시면서 다른 유럽이나 런던하고 다른 게 있어요. 건물들이 좀 어때요? 원래 유럽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뭐 이렇게 막 멋있는 화려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는 어때요? 작은 이런 그냥 건물. 예, 맞아. 그냥 건물 하나 그냥 툭 얹어놓은. 사각형, 사각형. 네, 우리도 그리고, 심플한. 어, 다 이게 여기는 그냥 약간 옛날부터 공장지대.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노동자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주 유물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막 일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내고 네. 공장이 많고 뭔가를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데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만들려고 하면 봐요. 그러면 19세기부터 그렇게 막 여기 산업혁명을 했던 그런 이제 공장 중심에 네. 막 생산 기지야 여기가 네. 막 만들어내. 그러면 뭔가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죠. 네. 그죠? 그 재료를 갖고 만들어서 또 팔아야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항구를 통해서. 항구를 통해서 하죠. 그쵸? 네. 자, 맞아요. 항구. 근데 여기 내륙도시잖아요. 그 맨체스터가 있으면 네. 항구를 이용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맨시티? 아니죠. 그건 맨체스터니까. 맨체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항구를 이용을 해야 예를 들면 재료도 수입하고 예. 만든 또 제품을 또 항구를 통해서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게 리버풀. 아~ 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도도 똑같은데 서울이 맨체스터라면 리버풀이 인천이에요. 예.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항구 저 바닷가에 인접하는 것처럼 여기 리버풀도 여기 정확하게 항구 도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맨체스터라고 하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또 수출입을 하거나 재료를 할 때는 다 리버풀을 거쳐야 돼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생을 하죠. 아, 상생. 자, 우리가 열심히 공장 돌릴 테니까 그쵸? 리버풀 니네는 수출입 좀 도와줘. 네. 오케이. 근데 맨체스터 친구들이 좀 하다 보니까 아니 좀 화가 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장 돌리는데 쟤네들은 지리적 이점, 항구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통행료 받는 거잖아. 우리가 일본에 제대로 항구 하나 갖고 있다고 앉아서 그냥 하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맨체스터가 도시리 맨체스터가 이렇게 하죠. 아, 안 되겠다. 쟤네, 야, 빼자. 우리 협력 파트너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밑으로, 맨체스터가 이 밑으로 예. 운하를 파버립니다. 아. 대운하를 파죠. 우와. 운하를 파서 우리는 이제 이쪽 리버풀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겠어. 우리가 운하 타고 그냥 배로 뛰어. 오. 우리가 해. 우리가 다 해. 우리가 수출입까지 다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여기 줄 돈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체스터는 돈을 더 벌기 시작하죠. 공장도 돌리고 수출입도 직접 하니까 돈을 더 벌어요.
그래서 도시 맨체스터를 부흥했다는 의미로 맨체스터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예요. 그래서 맨시티에도 맨유에게도 엠블럼에 배가 있는데 내륙 도시미에도 불구하고 운하를 봐서 자 그럼 반면에 리버풀은 어떻게 됐겠어요? 망할 것 같아요. 망했죠. 네. 돈 벌 수단이 없잖아. 이거 갖고 돈 벌었는데 얘네들이 자기네들 빼버리고 자기네들이 다 벤처스가 다 먹었으니까 실제로 망합니다. 와. 실제로 망해요. 그래서 오늘도 가보시면 도시가 조금 우울한 느낌이 좀 있죠. 조용해요. 조용하죠. 네. 네. 물론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저 문화 수도가 되고 그러면서 투자도 좀 받고 그래서 네. 도시 재생 사업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죠. 그리고 이제 축구 말고도 그 비틀즈로 상징되는 네. 그런 이제 문화적 네. 유산을 받고 있어서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리버풀은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네.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네. 다른 문화적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굶어 죽인, 우리를 말려 죽인 나쁜 놈들이야 맨체스터들이. 아 이제 이해가. 네. 맨체스터는 그게 왜 우리 책임이야? 니네들이 니네 목걸이를 못 갖고 산 거지. 그래서 맨체스터는 맨체스터대로 리버풀을 싫어하고, 리버풀은 리버풀대로 맨체스터를 싫어하고. 그래서 서로가 해야. 서로가 증오하죠. 네. 좀 이해가 되셨죠? 네네. 예. 맞죠. 네. 이러니 그러니까 모어든의 게임이죠. 축구 그 네. 이상의 무엇인가의 서사, 축구 그 이상의 무언가의 증오.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야 사사이 사보이 이것만 아니 몇승 몇 푼 몇 패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그냥 뿌리 깊은 마음속부터 난 선지를 증오할 수밖에 없고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면 이야기를 들으면 막 피가 끓잖아. 네. 피가 내가 막 리버풀 태어났으면 피가 끓지. 아니 또 아니 맨체스터를 만나 맨유를 만나면 피가 끓지. 와 우리 엄마 아빠 때부터 저들이 우리를 망하겠던 애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대 손손일 것 같아. 그럼 또 당연히 네. 맨유 입장에서도 네. 뭐야 쟤들은 못 사는 애들이 맨날 저렇게 말만 많이 한다고 맨날 우리 책임이라고 얘기한다고 니네들이랑 똑바로 하라고. 네. 그래서 뭐 맨유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조롱할 때 서로 막 증오하거나 할 때 리버풀은 비틀즈 빼놓고 다 쓰레기들만 살아. 지금 갑자기 알아서 하잖아. 그렇게 뭐라고 하고 근데 또 리버풀은 아까 했던 것처럼 저 진짜 나쁜 놈들이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 또 서사나 라이벌 의식들이 하고 있죠. 이제 경기장 가면은 그렇게 치열한 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지금.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더 알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냥 성향인 진짜? 줄 알았어요. 그냥 유럽의 성향인 줄 알았어요. 예. 아, 쟤들 왜 그냥 도시끼리 저렇게 싸운다? 성향 예. 원래 저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성향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인 거구나. 그렇죠. 예. 오래서 저희가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이 두 팀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 이야기나 캐릭터도 좋습니다. 제가 다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제 친구가 이제 메뉴 팬인데 항상 그냥 장난식으로만 이렇게 서로 놀리고 그랬는데 오늘 이 직무의 역사를 듣고 보니까 아, 그 친구가 너무 미워져요. 아니 근데 축구가 더 재밌어져. 그쵸, 그걸 아니까 그쵸. 알고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진짜 다르다. 아 그러네요. 네. 딱 인식되는 느낌. 나중에 또 토트넘하고 아스날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주세요. 진짜 너무 듣고 싶어요 진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죠. 네. 오늘 하여튼 뭐 이렇게 발트까지 오셨는데 함께 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